어떡하지? 이걸로 할까? 아니야. 저걸로 할까? 뭐야, 정신없게. 왜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오빠, 나 필기가 갖고 싶은데 전자사전도 필요해. 어쩌지? 요새 그게 그거잖아, 대강사. 그래도 전자사전은 멀티미디어 기능이, PMP는 전자사전 기능이 좀 별론데 어떡해? 그럼 둘 다 지원하는 놈으로 골라. 그런 게 있어? 샤프전자에서 이번에 하나 출시했거든. 진짜? 근데 샤프전자면 그래봐야 전자사전 아니야? 아우 귀찮아. 잘 봐. 긴 말 않고 바로 표류로 들어갈 테니까 고고씽. 자, 블랙과 화이트가 어우러진 네가 그렇게 고대하던 전자사전 플러스 PMP 샤프전자 RDPM10이야 오, 깔끔한데? 이거 슬라이드 방식이네? 그렇지. 이렇게 살짝 밀어 올리면 키보드가 나오는 슬라이드 방식이고, 거기에 살짝 윗부분을 들어 올리면 책상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어. LCD는 11cm의 와이드 TFT 컬러 LCD인데 터치 스크린을 지원해서 펜으로 글씨를 써서 검색할 수도 있어. 아, 그렇구나. 뭐 대부분의 전자사전이 터치 스크린이긴 하지. 반응 속도는 뭐 이 정도면 괜찮긴 한데 로딩 시간은 좀 기네. 구성품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근데 오빠, 이거 아무리 봐도 전자사전 같은데 왜 PMP라는 거야? 너 아까 전자사전이 PMP보다 멀티미디어 기능이 후지다고 하지 않았어? 그야, 동영상도 컨버팅 해야 되고 지원하는 파일도 그리 많지 않고, 쉽게 말해서 조금 딸린다고 해야 할까? 그래, 바로 그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요 녀석이 PMP급으로 탄생하게 된 거란 말이지. 이 RDPM10은 멀티미디어 전용 다빈치 칩을 내장했거든. 덕분에 다양한 동영상을 코덱 변환 없이 그대로 볼 수 있고, 또 무거운 동영상도 겉들이 재생할 수 있다는 거야. 잠깐 구경해볼까? My monkey slippers are blue. Psst, can you get me some of that magic wand you were talking about? 기업이라든지 관공서 같은 곳에서는 저희가 노력한 만큼 바이러스를 막아서 피해를 줄인 만큼 그 대가를 받으면 그걸로 이제 기업을... Right? 와, 그래 이거야! 뭐 좀 보려면 항상 동영상을 변환해야 해서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었다고. 거기에 자막 지원 기능으로 영어 듣기 공부도 할 수 있고, 모르는 단어는 바로 검색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PMP보단 좀 낫다고 할 수 있지. 그러네. PMP는 이렇게 단어 찾아주는 기능이 별로 없으니까 말이야. 그렇지. 또 MP3, WMA, ASF, OGG 등 다양한 오디오 포맷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음장 효과에 재생 속도 조절 같은 전자사전의 특색을 살린 기능도 지원하고 있어. 아무래도 멀티미디어는 전자사전과 PMP가 하나가 되면서 더욱 강력해진 것 같단 말이지. 그렇구나.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 영화 보다가 아니면 음악 듣다가 단어 찾는 거 뭐 이런 건 되는 거지?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당연하잖아. RDPM10은 동영상이나 음악 재생 중에도 가뿐히 통합 검색을 이용할 수 있어. 검색한다고 동영상이 끊기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말이야. 좋아. 그럼 이제 전자사전의 본연의 기능을 한번 구경해볼까? 그렇지. 아무리 PMP급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전자사전이 별로라면 의미가 없으니까. RDPM10은 다양한 어학 공부를 위해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사전 등 총 128권의 사전 콘텐츠를 수록하고 있어. 정말 엄청난 양이지. 난 아마 평생 가도 다 못 볼게요. 게다가 원어민 반응은 물론이고 TTS 기능도 지원해서 어학 공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이야, 그러니까 전자사전의 본연의 기능도 놓치지 않았다 이거구나. 뭐 그런 셈이지. 샤프전자잖아, 샤프전자. 전자사전의 스페셜리스트. 샤프전자답게 RDPM10은 검색 기능도 꽤 괜찮은데 말이야. 통합 검색으로 빠르게 검색하는 건 물론 두 개의 사전을 한 화면에 동시에 검색하는 레퍼런스 검색도 지원해. 또 영어, 중국어 공부에 적합한 오토서치 점프 검색 기능도 지원하지. 역시 샤프전자네. 전자사전 쪽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지. 뭐 사실 난 이런 전자사전류를 모듬회와 비교하지. 아, 있을 건 다 있지만 한쪽만 파고 들어간 것보다 못하다? 그럼 이것도 좀 안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금세 알아듣는구만. 먼저 두 종류의 기능을 합해서 그런지 무게도 생각보다 꽤 나가. 배터리 포함해서 330g인데 들고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좀 무겁더라고. 또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성능을 높이다 보니 가격이 비싸졌나 본데, 그래도 가격이 비싼 건 역시 부담이 되더라고. 그렇군. 오빠, 백순이가 돈이 없지. 하루빨리 취업난이 해소돼야 될 텐데. 오, 갑자기 진지 모드? 배고프냐? 에이씨,
그래, 배고프다. 왜? 뭐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너도 아다시피 오빠는 백수잖니. 오빠도 주저리주저리 떠들었더니 입 아프고 배고프다. 맛난 밥 좀 사줘. 아이고, 불쌍해. 좋아, 오늘 프리뷰 하느라 고생했으니 맛난 저녁 사줄게. 자, 그럼 고기 먹으러 가자고. 소화 잘 되는 고기. 배 터지게 먹을 테다. 오케이, 고고, 무브, 무브.